거의 다 준비해놨어. 좋아한다 그랬나? 근데 요즘 와인들은 요렇게 고르크마개 말고 요런 뚜껑으로 돼 있어서 마개 없어도 변하더라. 바로 딸 수 있으니까. 어, 향 장난 아니야. 너무 좋아. 자, 한 잔 줄게.
상처는 맞을 건데. 애들 몇 시까지 온다 그랬지? 아, 8시. 그러면 아직 시간은 넉넉하니까 충분하네. 일단 너가 기초적으로 오느라고 조금 땀이 흘렀으니까 요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조금만 팡팡 해줄게. 응, 쿠션으로 해줄 거야. 이거 봐봐, 완전 새 거야. 이거 어차피 많이 찍어도 그렇게 듬뿍은 안 묻혀져. 이렇게 됐어. 조금 이렇게 골고루 해서 됐다. 두들겨줄게. 정도면 됐어. 이제 이거 팔레트로 해줄 건데.
손두덩이 살짝 지나가기만 할게. 살짝 그냥 스치는 느낌으로 골드펄을 막 너무 골드하게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손가락으로 붓도 필요 없어. 손가락으로 살짝만 지나갑시다. 오케이. 골고루 퍼지게. 그냥 예뻐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. 예쁘지? 핑크핑크한 브러쉬 케이스. 이거 왜 가져왔냐면
중에서 뭐 바를래? 하나는 피로펫 페일 컬러야. 그리고 하나는 이게 뭐야? 이거는 그냥 틴트야. 하나는 페일 컬러라고 돼 있고 하나는 그냥 진한색. 좀 보여줄까? 이건 좀 연한 색깔이고. 강렬하게 진짜 강렬한 레드로 갈까? 아니면 입술은 살짝 옅게 갈까? 뭐가 좋아? 아, 아예 강렬하게 레드로. 그래, 그거 좋다. 좋은 생각이야.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. 뭐 발라보고 마음에 안 들면 저걸로 발라대고 지운 다음에 상관없지 뭐. 입술이야. 이거 발랐다가 저거 이따가 또 다른 컬러로 컨셉 가고 싶으면은 이걸로 바꿔 바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색깔도 있어. 틴트들 이런 것도 있어. 근데 다 레드톤이긴 하네. 오늘 컨셉이 길이지만 그래도 양이로우면 좋으니까
모순이 있다, 그지? 레드 컨셉으로 막 잡자고 레드를 입고 오라고 막 그래놓고는 무튼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. 이거 너도 이게 마음에 들어? 그래, 그럼 이걸로 하자. 오. 자, 귀걸이를 잘 어울릴 것 같아, 너랑. 그럼 이걸로 해보자. 자, 머리카락을 반대쪽도 머리카락을 살짝만 지우고요. 시간 남았는데 고데기 해줄게. 앞머리만 살짝 이렇게 말아줄게. 지금 조금 앞머리가 볼륨이 죽었어. 기다려봐. 고데기가 되었지. 이거 아직 안 뜨거워. 좀 있어야 돼. 앞머리를 살짝 말아줄 건데 어때? 야, 복고풍으로 해줄게. 이렇게 되게. 이따가 우리 진짜 사진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자. 해시태그 여운파 어때? 여운파 우리 여자들끼리 파티하는 거. 나 이렇게 여자들끼리 파티하는 거 너무 좋아. 같은 거 빌려서 다음에 또 하자. 오늘은 이렇게 내 작업실에서 내가 꾸며가지고 했지만 다음에는 파티룸 빌려서 하자. 더 예쁘게, 더 화려하게. 아니네, 안 뜨겁네.
볼륨 완전 많이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었나 볼륨을. 근데 내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 지금. 사실 나는 조금 더 넣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잠깐만 있어 봐봐. 아니야 겁먹지마. 괜찮아. 예뻐. 풍스러운 것들 있잖아. 응, 예뻐. 잘 어울려. 우리 짠할까?